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보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 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나오는 보도원 농부 비유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 주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방문하셔서 가르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묵상의 무게를 많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만난 우리들에게도 잘 적용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모두 악합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악한 농부를 정죄함이 아니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생애에 큰 오점을 낳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보다 의로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를 베풀어서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정죄하게 하셨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유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이야기는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오늘 이 묵상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로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다윗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다윗 처럼 또는 다윗보다 더 나은 의로운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타락할 수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당시에 승승장구하였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요압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실수였죠. 만일에 그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라면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잘 여호와께 여쭈어 보던 일도 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것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실수였고, 이렇게 그가 방심하고 안일한 틈을 타서 이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믿음의 다윗도 그렇게 졸지에 쓰러지고 정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했던 이 다윗이 너무 자만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제가 9번 묵상을 하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의로운 다윗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하물며 이 말세에 우리들이겠습니까?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또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간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00년 후에 잠깐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지요. 그때 사탄이 악인들을 다 소집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더불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더욱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묵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좀 듣기를 원합니다. 33절을 한번 우리 주강심 집사님 한번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사람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리고 거기 죽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 감사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생각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통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쩜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을 것을 당케 하며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해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돕지 못하며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쁨이시라 하시는 나무를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였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었도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올릴 만하죠? 여기 보니까 결국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이 바로 악한 농부들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33절을 읽어주셨는데 여기에 새로 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이 원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이사야에게 포도원 노래를 들려주셨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사람에게 지금 재방송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를 얻었으니까 원주인이 아니고 그들은 이 포도원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청지기 사물을 잘 하기를 바랬는데 결과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세를 주고 주인이 타국으로 갔어요. 타국으로 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타국에서 이제 오신 먼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국에서.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34절을 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예. 여기에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어요. 이거 뭡니까?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의 추수는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하여 결산할 날이 되어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겠죠? 이제 점점 심각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맡기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이 유다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영혼 구원 사업에 전혀 노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배척했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구원해서 이미 제외된 사람으로서 오히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악한 농부들을 예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35절, 36절까지 내용이 그러한 내용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구약 성경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 5절 말씀.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하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나. 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조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34절로 36절까지의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비유는 이스라엘 한 족속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비유 속에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 비유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33절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어느 부분에 적용을 시키면 될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예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몇 절이요?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게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청지기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33절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출애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4절부터 36절까지는 출애굽 후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우리는 선지자의 결과 또 시편과 또 열왕기 역대기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로 36절까지는 이 구약 성경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부터 39절까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어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느니라.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40절과 43절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촛대를 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옮기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다시 말해서 남은 자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절로 43절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는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관한 출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2장과 잘 연결되는 비유예요. 그리고 이제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또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문득 다니엘 2장 44절 45절 말씀이 생각나죠.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광심 집사님. 네. 다니엘 2장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나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안위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니 그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히 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장면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 아닙니까? 모든 구속 사업이 종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 중에 특별히 화요일 날 성전을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을 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전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그대로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한 권을 한 비유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너희가 이제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 비유를 깨달아 알라라는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할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게 우연치 않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묵상의 맥을 끊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묵상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